안녕하세요. 신문 읽어주는 어린이 아나운서 박유빈입니다. 2023년 토끼해.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토끼해. 속담으로 만나는 토끼. 토끼는 영리한 동물의 상징이죠. 그래서 욕심을 경계하는 이야기에 널리 쓰여요. 우리 조상들은 토끼를 어떻게 봤을까요? 토끼에 관한 속담을 통해 알아봐요. 토끼도 새굴을 판다. 무슨 일이든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도를 세워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토끼 두 마리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는 말. 욕심을 경계하는 말로 비슷한 뜻으로 속담 가는 토끼를 잡으려다 잡은 토끼를 놓친다.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놓친다. 단는 달아나지 못한 상태, 사슴을 보고 얻은 토끼를 이룬다 등이 있습니다. 토끼 입에 콩가루 먹는 것 같다. 먹은 흔적을 입가에 남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속담은 눈 집어먹는 토끼 다르고 얼음 집어먹는 토끼 다르다. 환경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음 속담은 어슬렁 토끼 재를 넘는다. 어슬렁 어슬렁 굼뜨게 행동하는 것 같으면서도 재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여러분도 이번 연도 토끼에 행복하세요!